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우리가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전 시간에 OT겠지요. 그래서 OT는 거기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 하는 것도 얘기했고 공중보건도 얘기했고 식품도 했고 그 다음에 법규까지 다 하고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배점 되나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과목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다 얘기했으니 환경위생을 별도로 OT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환경위생 개념이 있죠. 환경위생 개념이 있고 한번 그럼 목차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됐나? 이것도 자르니까 별게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 개념이 있고 거기 앞에 보게 되면 189페이지. 189페이지는 페이지가 안 써져 있지요. 190페이지 앞에 대기 환경 관리, 실내 공기 오염도 있고 대기 오염도 있고 수질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폐수하수 처리가 원래 잘 나다가 안 내기를 했어요. 왜 공학이라 어려우니까. 근데 2020년부터 또 다시 내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공학 시스템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또는 의료 폐기물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OT에서 얘기했다시피 법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 다음 폐기물에 관한 것도 법에 있지만 여기 난다는 거죠. 여기서 7, 8 문제가 난다니까. 그 다음에 작업 환경 복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190페이지 열어보세요. 환경위생 개념은 그냥 용어정이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환경위생은 첫 번째 인간의 신체 발육과 그 다음에 건강 생존에 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거가 있냐면 생활환경. 그럼 생활환경에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의 모든 인자를 통제하는 것이 환경위생이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 분야에는 실험위생학도 있고 생리위생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치고 환경요인에는 첫 번째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환경에는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지금 거기 이화학적 그랬지요. 이화학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화학적이 있고 이거 하기 전에 이학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죠.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그럼 이학적 인자다 그러면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학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집합소위생을 아마 환경위생에서 할 거예요. 근데 집합소위생 가면 소독 같은 것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식품위생 같다 하면 소독 나와요. 그럼 여기서 손 딱 이거다 보게 되면 잘 봐보세요. 실기필기가 겸해지는 수업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환경위생학에서는 소독, 손소독은 무엇으로 하느냐?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예요. 그런데 식품가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손소독은 역성비누도 쓰지만 승홍수도 써요. 근데 하나 찍으라면 역성비누 찍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0.1%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다 이제 암기하는 거 알려줄 건데 이게 이제 필기예요. 그럼 실기 가면 손을 그려놔. 손을 이제 손을 내가 잘 그릴지 못 그려.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을 아무튼 다섯 개 손가락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그려놨다고 치면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냥 실기 가서 딱 그려놔요. 이거의 소독은 무엇을 하나? 그러면 필기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아니 왜 손바닥을 그려놨나 그러죠. 이게 이미 역성비누 차지나 이게 실기예요. 그래서 이 손은 우리가 환경위생 실기가 아니고 우리가 식품위생 실기 가면 손 딱 그려놔요. 그럼 뭐 찾으라는 거예요? 역성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실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가서 우리가 필기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소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품을 쓰지 않고 하는 거죠. 끓인다든지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염별근 같은 거,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햇볕에 말리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인자가 되는데 일명 이거를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기도 하지만 이학적 소독 찾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이학적이라는 건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독을 뜻한다는 것이고 식품에서 그렇게 나진 않는데 환경위생학에서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학적이라는 건 물리적인 걸 뜻하는 것이니까 물리적인 소독 이꼴 이학적 소독 똑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화학적은 물리 더하기 화학을 뜻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요걸 얘기해 주려고 지금 요 용어정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생물학적 환경이지요. 그럼 이화학적 환경은 공기, 토양, 광선, 물, 여러 가지 소음 대기에서 SO2, 이 SO2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SO2를 뭐라 그래요? 이 아황산 가스 그리기도 하고 이산화황 그리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는 화학을 전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기호는 이따가 또 앞에 있을 텐데 몇 개만 받으면 돼요.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화학기호는
S 황이죠? 황. 그 다음에 O 여기다 두 개 있는 거. 아 진짜. 그럼 화학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뒤에 거부터 읽고 화자를 붙이죠. 이산화 황 이렇게 있는 거죠. 모르겠으면 그냥 입으로 외우면 돼요. 이거를 아황산 가스 이꼴 이산화 황 이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 이제 화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또 CO2는 뭐라고 읽어요? CO2는 산소죠. 이거 탄소죠? 이산화 뭐가 돼요? 탄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탄산가스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연도 있고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생물화학적 환경은 동물, 위생곤충, 각종 병원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은 인위적인 환경과 문화적이 있는데 의식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설이 있고 문화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2장 들어서 환경위생은 개념은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2학적은 물리적을 뜻하는 것이고 2학적은 물리화학적을 뜻한다 이거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고 진짜 본격적은 191페이지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듣는 학생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공기가 있죠. 공기는 공기 성분과 농도가 있는데 표준 상태가 있지요.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에서 표준 상태는 뭘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표준 상태는 0도씨 1atm을 뜻해요. 이것이 표준 상태예요. 그럼 1atm을 뭐라고 있는 거냐면 1기압 그러는 거예요. 1기압. 그러면 표준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공기에서는 알아둬야 되는데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뉴스 같은 거나 또는 신문 같은 거 볼 때 보면 이거 봤지요.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 마이크로그램 퍼 S 입방미터. 앞으로 환경위생학에서는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 입방미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세제곱미터,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를 세제곱미터 그러는데 이거가 일명 우리가 부피 단위가 되는 거죠. 또 용량 단위라고 돼요. 나중에 할 건데 그럼 이걸 입방미터라고 하는데 여기 S자, 이 S자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 공기에선 이거 스탠다드 약자 쓰는 거예요. 황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0도씨 1기압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서 15 마이크로그램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S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기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라는 것이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뭐를 얘기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ATM을 알아둬야 돼. 1ATM. 1ATM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1ATM을 뭐라고 읽어요? 1기압 이렇게 읽는 거예요. 1기압 이렇게 읽는 거라고. 1ATM 이꼴 1기압인데 여기를 우리는 1cm는 몇 미터예요? 1cm는 10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건 들어보세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1기압을 수은으로 이 Hg는 수은이에요. Hg. 수은 우리가 76cm 올라간 기둥을 1기압을 하자 이래서 세계인들의 약속이에요. 그럼 1cm가 10mm가 되니까 이거 76cm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기압을 나타내는 밀리미터로 나타내요. 그럼 1cm는 10mm니까 760mm죠. 밀리미터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은 기둥으로 수은이에요. 이거. 수은 기둥으로 760mm 올라간 기둥을 1기압을 하자 약속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 것인가? 이거를 760 수은주 이렇게 읽어요. 수은주 밀리미터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러면 물 기둥으로 말하면 잘 보세요. 물은 뭐라고 하는 거냐? 만 332mm. 물을 H2O 그래요. H2O. 그러면 이거는 물 분자예요. H2O는 물 분자라는 걸 알죠? 물 분자인데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 것이냐? 이거는 수주 그래요. 수주 밀리미터. 그럼 만 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인가? 수은의 비중은 그냥 수은의 비중은 들어보세요. 13.59 또는 약 13.6이에요. 그래서 대충 13.59인데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760에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13.59를 곱하면 여기가 아마 2가 될 거예요. 근데 13.6을 곱하면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 기둥으로 말하면 13,32mm H2O, 일명 수주 밀리미터 이래 되고, 어떤 책은 13,33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된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는 것이냐? 자만병이라는 게 또 시험에 맡아놓고 난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자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이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조금 전 시간에 우리가 OT 할 때 환경이상학은 실기랑 같이 된다 그랬지요. 그럼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1ATM은 760 수온조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또는 1333 수주 밀리미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되냐면 실기를 갔어. 실기를 갔더니 무슨 막대기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막대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막대기가 나왔는데 이상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막대기예요. 막대기인데 단위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밀리미리 Hg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조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소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인가? 기압계죠. 기압이죠. 이거 압력 재는 거잖아요. 지금 압력의 단위가 일명 뭐라고 썼어요? 1기압. 1기압이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1ATM을 뭐라고 한다고? 760 수온조 밀리미터, 1300 수주 밀리미터. 그래서 이거는 압력의 단위가 ATM도 되고 수온조 밀리미터도 되고 물기둥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실기시험 가니까 이상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스틱이야. 그냥 나무떼기인데 여기 단위가 밀리미리 Hg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측정하는 기계인가? 실기가 뭐예요? 소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음은 데시벨로 나타내요. dB. 이게 이제 실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도 있죠. 이런 불빛 같은 거는 LUX, 룩스로 나타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실기 가면 아 이게 도대체 막대기인가 지파인가 그러지 말고 단위가 미리미리 Hg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기압을 측정하는 건가 보다, 이거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만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게 물이 없다고 치면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1332mm가 되는 거죠. 그럼 1cm는 10mm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1m는 100cm라는 건 여기까지 알죠?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물 없다고 쳐봐요. H2O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cm죠. 그쵸?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미터죠. 그럼 대충 한 10.33mm가 1기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충 잘라내는 거예요. 약 10m는 1기압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따가 자만병 할 때도 할 건데 내가 해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지표면에 여기 땅에 살고 있죠. 그럼 이거가 산꼭대기 지표도 있어요. 그럼 해발 몇 미터 하면 우리가 바다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를 기준하잖아요. 그러면 바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음력이 어디냐, 파도에 따라 들리단 말이에요. 대충 우리는 물리를 할 게 아니니까 지표면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 예, 바다를 기준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져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는 대신에 산소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쉽게 말하면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20m에서 해녀인데 우리가 전복을 딴다 그러면 20m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2라고 찍히겠죠. 2기압을 이거 짜투리 떼어내고 대충 이거죠. 그래서 물기둥 짜다내고 이게 10m, 10.332m가 1기압이잖아요. 그럼 20m 내려갔다면 짜투리 떠내보고 대충 2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이라는 건 무슨 압이냐면 1ATM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ATM 이거가 1ATM 더하기 게이지 압이에요. 게이지 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이에요. 그럼 내가 압력계를 온도계처럼 차고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10m 내려가면 정확하게는 10.332m인데 대충 한 10m 내려가면 1기압을 찍히고 20m 내려가면 몇 기압을 찍혀요? 2기압을 찍히겠지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그러면 20m 내려갔다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2기압이라 찍히겠지요. 그러면 내가 육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1기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따라서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우리가 3기압이죠. 그쵸?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계 제로된 거를 차고 내려갔을 때 10m 내려가면 내가 받는 압력은 게이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받아요. 따라서 10m 내려가서 일을 하면
2기압 내가 받는 것이고 20m 내려가면 뭐가 돼요? 3기압 받는 것이고 40m 가서 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기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명 이거 절대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설명할 것인가? 이따 이제 잠안병 얘기할 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라는 것이고 이 단위는 미리미리 HG 압력을 측정할 때 한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럼 이제 보시자고 또 그러면 이거에 관한 것들이 어디 있냐 하면 저기 잘라가지고 왔네. 여기 잘라가지고 안 가졌는데 남의 책 빌려야 되겠네. 여기 보겠네. 2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20페이지 모르고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20페이지 남의 책을 봐야 되겠네. 20페이지 보자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길이 단위가 있죠. 길이 단위가 있잖아요. 길이에는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까지 밀리미터까지는 다 알죠. 근데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면 나노미터가 있죠. 나노미터가 있는데 여기 옹스트롱이라는 게 있죠. A에 동그라미 친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거기 보게 되면 여기 1mm는 뭐가 거기 20페이지 보는 거예요. 1 우리가 보게 되면 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다? 10옹스트롱이에요. 이거를 조금 이따 이제 햇볕 탈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일명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다? 10옹스트롱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햇볕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셔야 되시고 그런 다음에 무게는 우리가 보게 되면 킬로그램 이꼴 미리그램 이꼴 그 다음 마이크로그램 이꼴 이꼴이 아니고 나노그램이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1g은 몇 1kg 몇 그램 10의 3승 일명 1000g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1g은 몇 미리그램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1000mg 이거죠. 그런 다음에 넓이. 넓이는 거기 제곱미터라는 거 알 수 있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내가 앞으로 뭐라고 읽어요? 입방미터 입방미터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용량 보세요. 용량은 킬로리터,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가 있죠. 그런데 1킬로리터는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1000리터죠. 그 다음에 킬로리터 이꼴 입방미터 같이 본다 안 본다?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와 이꼴 입방미터와 용량의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라는 거죠. 중요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세제곱센티미터를 이꼴 뭐로 같이 본다는 거예요? 부피의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를 용량의 단위 밀리리터와 그 다음에 cc를 같이 본다는 거죠. 중요하셔야 되고 그 다음 압력 보세요. 압력에 1atm 할 때 atm이 기압이죠. 근데 기압을 일명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있죠. 그럼 1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1300 수주 밀리미터 있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밀도 단위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워요. 무거우기 때문에 1g 퍼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변한다? 안 변해요. 그래서 1000kg 퍼 입방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돼 온도 보세요. 온도는 거기 피트도 1LB라는 건 리브라 LB 1리브라 파운드인데 이것이 일명 뭐가 되냐면 0.4536kg인데 우리가 뭐 리브라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가서 또 한번 써먹어요. 곤충 가서도. 근데 거긴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온도 있죠. 섭씨 C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섭씨도고 K로 나타내는 걸 켈빈 단위 그러죠. 그랬는데 우리가 0섭씨는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C 이꼴 섭씨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중요표시해 주고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공식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섭씨 이꼴 9분의 5 가로 닫고 80 빼기 30이죠. 이게 아마 실기인 것 같아서 한번 냈던 것 같아. 중요표시해 주시고 이게 공식이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올 것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연산기법 보세요. 섭씨가 있죠. 이렇게 9분의 5 80 빼기 30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일반에 써져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섭씨가 있죠. 섭씨가 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이항되면 나누기 9분의 5가 곱하기 9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자 빼고 이게 C가 가로 열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항되면 가로를 닫아야 되죠. 닫아야 되니까 5분의 9가 맞느냐 9분의 5냐 이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가로를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가 더 닫기가 쉬워요? 5가 더 닫기가 쉬워요? 9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9를 여기서 보게 되면 9가 이쪽으로 가면 가로 열은 거에다가 9로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9분의 5가 맞느냐 5분의 9가 맞느냐 이거를 잘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9가 아니고 아 이거가 섭씨도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절로 가면 오른쪽에 우리가 9가 왼쪽으로 가면 닫아야 되잖아요. 닫은 거라고 가로 열고 80 빼기 3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하나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실오외가 있고 뭐가 실오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 온도 있죠. 켈빈 온도가 있고 0 켈빈 온도는 아까 우리가 섭씨 273 켈빈 온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될 것이고 표준이라는 건 0도예요. 0도를 뜻하는 것이고 찬 곳이 있죠. 찬 곳은 0 내지 15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상온과 실온을 달달 에우라는 것이 아니고 식품 가면 상온에 둔다 실온에 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냉장고는 0에서 10도거든요. 냉동 꽁꽁 얼구는 것이고 음식을 상온에 뒀다르면 썩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온에 뒀다래도 썩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온은 15 내지 25도고 실온은 1 내지 35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표시 하나 해두지만 이렇게 해서 나진 않는다는 거죠. 식품 가서 이 용어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 곳이라는 건 몇 도 뜻하는 거예요. 0에서 15도죠. 그런 다음에 표준은 0도 뜻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화학기호가 있는데 그 주기율표가 있죠. 그럼 이 주기율표를 애워야 되나요? 그러는데 애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화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상학에서는 화학기호가 몇 개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화학책을 찾으려니 머리 아프고 가뜩이나 화학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참고로 여기 화학기호가 다 있으니 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기율표의 이 화학기호는 본인들이 이제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원소 그 화학기호도 있지만 거기 웬만한 것들이 다 밑에 있죠. 그래서 H는 우리가 산화수 같은 것도 읽고 없고 그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 OH는 수산, 그 다음에 HCO3는 밑에 박스에서 탄산수소, HSO3는 이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겠으면 이걸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얘기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도 돼요. 화학의 전공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로 용어로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산화수가 변하는 게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저거 경도할 때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있는 게 화학에서 CA2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보게 되면 OH랑 결합됐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제 이게 결합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칼슘 이온과 칼슘 이온은 2까지요. 그 다음에 수산기는 일명 여기 1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합을 해요. 그럼 이거를 결합할 때 거기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2원짜리 칼슘과 수산기 1원짜리가 결합해요. 그런데 2원짜리 몸값이 있고 1원짜리 몸값이 있는데 칼슘이 너 나랑 맞교환하자 그래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수산은 좋다 그러는데 얘는 2원짜리가 미쳤냐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학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칼슘이 나는 맞교환을 안 할 테니 너는 두 개가 와라. 두 개가 와라. 1원짜리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된다? 나는 여기서 두 개, 너는 두 개가 오고 1원짜리 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학기호가 이렇게 분해된다, 이렇게 반응된다는 거예요. CA 2원짜리는 하나가 오고 OH기는 두 개가 온다는 거죠. OH는 수산기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수산화 칼슘 이렇게 입는다는 거죠. 그 화학 반응해 놓은 거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화학기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뭐라 그래요?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SO2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산화 황. 그러면 S는 황이고 산소는 뭐가 된다? 오, 우리가 O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죠. 대충 몇 개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한번 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일 거. 그 웬만한 분자식 더 있잖아요. 거기.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 앞뒤가 된다는 것이고. 그 참고로 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자외선을 때 할 거니까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롬을 봐 두셔야 되는데 지금 해봤자 또 내일 지나면 또 까먹으니 그때 가서 또 한번 알려줄게요. 됐죠? 이거예요. 그럼 이걸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보고 다시 191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거를 대충 봤지요. 그 다음에 공기의 성분 표준 상태는 머릿속으로 항상 0도씨 공기에서는 표준 상태는 0도씨 몇 기압 1기압이죠. 그럼 N2는 78점 대충 몇 퍼센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 있어요? 볼륨 대 볼륨 이렇게 됐죠.
부피돼 부피된 거죠. 그리고 산소도 20.93%, 그랬는고 95%, 그다음에 아르곤이 있는데 다 부위대 부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0도씨 일기압에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0도씨 일기압에서 N2가스, O2가스, O2가스, 아르곤가스, 그 다음에 CO2가스 이렇게 됐어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중요 표시해 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공기의 성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아르곤, C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피 대 부피예요. 이게 부피 대 부피 퍼센트, V 대 V라는 건 볼륨 대 볼륨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부피 대 부피로 한 건데 대충 얘기할 때 이거 몇 퍼센트다? 78점 몇 퍼센트. 이거 뭐가 돼요? 20점 몇 퍼센트. 아르곤은 0.93%. 이거는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0.03에서 0.03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볼륨 대 볼륨이라는 거죠. 완숙해서 부피 대 부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 때 또 얘기하겠지만 부피 대 부피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려요.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리다고. 지금 여기는 부피 대 부피. 체적 대 체적을 뜻하는 거죠. 부피 대 부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N2가 대충한 우리가 어떤 공기의 성분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내겠는데 오존이 공기 중에 많다, SO2가 많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지금 눈 씻고 봐도 SO2 있다? 없죠. 오존 있다? 없어요. 그럼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있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가 돼요? N2죠. N2가 몇 퍼센트? 대충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N2와 O2를 뜻하는 거예요. N2가 대충 얘기하면 79%, O2는 뭐라 그래요? 21%. 그랬을 때 대충 얘기하면 N2가 79, 78점 몇이니까 79, O2는 21 그럴 때는 부피 대 부피를 뜻한다는 거죠.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려요. 웨이트 대 웨이트도 또 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우리가 웨이트 대 웨이트는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지금 얘기해봤자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웬 수학을 하나 그럴 것 같아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문제 풀이할 때 알려줄 거예요. 274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 가면 중량 백분율 있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중량 백분율인데 어떻게 계산하나를 지금 알려주면 머릿살이 아파서 환경이상 때리쳐.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부피 대 부피를 먼저 외우고 나서 2번에 보게 되면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럼 이 구하는 공식을 본인들이 다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거기 보게 되면 무게 대 무게는 중량 대 중량은 N2가 몇 퍼센트? 26%.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23%가 되죠. 이렇게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고가서 언급을 할 테니 일단 기본이 주로 나는 이걸 외워두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CO2는 일단 순서 중요 표시했지요. CO2는 우리가 보게 되면 0.03에서 0.035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온실효과 하면 CO2 하는데 아까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만 낸다 그랬지요. 산소는 산화물질이지 에너지 내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들어봤지.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LNG 가스, LPG 가스 이거 들어봤죠. LNG는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예요. 액화 천연 가스 약자예요. 그럼 액화 천연 가스 약자인데 이거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 그러면 CH4는 메탄이라는 화학기호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또 외워져. 그 다음에 리퀴피드 페트롤리늄 가스 액화 석유 가스예요. 이건 액화 천연 가스 약자가 LNG고 LPG는 액화 석유 가스예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주로 프로판 가스다 프로판 가스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 LPG의 주성분은 C3개 H8개하고 C4개 H10개가 되는데 주로 프로판 이것이 일명 프로판이 주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학기호에서 이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들어봤죠. 탄소는 유기화학에서 하나씩 증가돼 C2개, 1개니까 생략한 것이고 C3개, 그 다음에 C4개 이렇게만 대충 보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H 뭐가 돼요? 4개, 그 다음에 H 수소는 2개 주가 증가되죠. 그 다음에 6개, H 8개, H 10개 그러면 이거를 메탄 그러죠. 메탄,
이거를 에탄, 이걸 프로판, 프로판, 이걸 뭐라 부탄,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RSS 갈 텐데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이건 시간이 가면 외워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LNG 가스 뗀다, LPG 가스 뗀다 이런 말 있지 석탄 뗀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럼 석탄의 주성분은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탄소와 일명 뭐가 돼요? 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LNG, LPG가 다 탄소하고 뭐가 돼요? 수소죠. 탄소하고 수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탄소는 CO2나 그 다음에 CO나 그 다음에 우리가 탄화수소가 나오겠죠. 이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HC가 탄화수소 HC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H는 뭐가 돼요? 완전연소 되게 되면 H2O나 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불완전연소가 되면 HC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LNG, LPG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가 시골이에요? 아니면 도시예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나오느냐? 이것이 0.04%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는 이 CO2 양이 많고 에너지를 적게 떼는 동네는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0.03부터 0.035%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때는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죠. 부피 대 부피. 그러면 여기에서 소수점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까먹어요. 까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또 보세요. 요거 이제 이거를 달달 엮어놓고 에너지 내는 것들을 이제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100개를 자른 것 중에서 하나를 1%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한 거라고. 그럼 ppm은 뭐냐? ppm은 여기 그 단위가 어째 없네. 여기다가 뒤에 거기 실기에 써놨다.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20페이지 어째 이거를 저기 해놨나 보네. ppm 단위가 없지요. 저기 가서 있나 보네. 실기 가서 있나 보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지 한다 이렇게 되네. 여기는 없네. 그치 없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잘 봐보시라고. 우리가 1%라는 것은 1%라는 것은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예요. 1%라고. 그럼 ppm은 무슨 뜻이냐면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00만 개를 자른 거예요.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를 1ppm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알죠? 1m는 뭐가 1m가 있어요. 지금 여기 책상이 1m예요. 이렇게 1m가 있는데 이거를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뭐가 돼? 1cm죠. 그죠? 1cm를 또 10칸으로 날라서 10칸으로 잘라서 하나가 1mm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경위생 가서는 자세히 할 건데 쉽게 말하면 ppm이라는 건 예를 들어 칠판 지우개 1ppm이다. 그럼 이거를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고 퍼센트라는 건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m는 100cm예요. 그죠? 그럼 1cm는 뭐가 된다? 100분의 1 미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라 그러면 이걸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것이고 칠판 지우개 1ppm이라 그러면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간격이 더 좁아요? ppm 단위가 더 좁은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머리 아프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는 뒤로 가면 얘기해 줄 것이고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더 크게 자른 거죠. 이건 짧게 자른 것이고 오늘 알아야 될 것은 1%는 만 ppm이에요. 이거 잘라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만 ppm인데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그럼 이런데 이걸 또 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0에 마이너스예요? 그냥 4 ppm이에요? 10에 4 ppm이죠. 그래서 1%는 몇 ppm이다? 만 ppm이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만 ppm인데 그럼 우리가 소수점이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O2를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1%를 만 ppm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ppm이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300이죠. 300 내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내지 350 ppm 또는 뭐가 되냐면 400 ppm까지도 간다는 거죠. 이름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 어차피 1%는 만 ppm이라는 걸 외워야지만이 환경위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CO2는 우리가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0.1%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ppm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CO2는 허용기준치가 0.1%니까 ppm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1000 ppm이죠. 그럼 시험은 1000 ppm으로 날지
0.1%로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1%는 만 ppm이라는 걸 알아둬야지만이 이걸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00 내지 350 ppm 또는 400,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 ppm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럴 때 여기서는 우리가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게 대 무게는 문제 풀 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표준 상태에서 평균 분자량은 28.83 그랬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평균 분자량 하게 되면 N2와 O2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우리가 공식도 문제 풀 때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그냥 공기 한 몰 무게 하게 되면 N2 더하기 O2 한다 이건데, 그냥 들어보면 이 뜻이에요. 문제 가서 해설했을 텐데 공기 한 몰 분자하게 한 몰 분자하게 되면 N2 더하기 O2다 이 소리죠. 근데 N2가 몇 퍼센트예요? 79%죠. 그럼 79%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 몰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N2 더하기 O2 그랬죠. 그럼 N2가 몇 퍼센트? 79%.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해준 거죠. 곱해준 거란 말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곱하기 79% 하니까 79%인데 이 퍼센트를 없애려고 어떻게 다 100분의 79 이거죠. 100분의 79예요. 그 다음에 21%지요. 21%니까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된다? 100% 없애려고 여기 퍼센트. 그럼 결과적으로 100분의 79, 0.79 이거죠. N2 곱하기 0.79 더하기 O2 곱하기 0.1 했다는 거. 이게 일명 공기 한 몰 분자량이에요. 그럼 N은 화학기호에서 원자량이 14지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2 곱하기 0.79 더하기 우리가 5는 산소 원자량이 16이에요. 16 곱하기 2 곱하기 0.1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뭐 얼마가 나온다? 28.8. 333 쭉 가서 그냥 대충 28.83 대충 29 그런다는 건데, 이거를 그리고 분자량은 기본이 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표준 상태에서 공기 한 몰 분자는 대충 뭐가 된다? 28.83 대충 말하면 29다 이렇게만 알아두라고. 됐죠? 나중에 웬 갔더니 수학을 얘기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공기 밀도는 1.293인데 이거 문제 풀 때 설명해 줄게요.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에서 군집독은 실기와 필기 다 나요. 그럼 이제 그림만 난다면요? 그게 아니고 그림도 나지만 실기가 글로 나게 돼요. 그럼 맡아놓고 나는 게 군집독이에요. 그럼 줄 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중요 표시해주시고, 밀폐된 공간에 거기 보게 되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 그럼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뭐라고 하겠어요? 물리화학적 이러기도 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물리화학적인데 이건 이학적이라 그래요? 이화학적 그래요? 이화학적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거를 군집독 그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갑원, 나번 묶어 중요 표시해주시고, 물리적인 인자는 온도 올라가죠. 부분화 설명해 주게 보세요. 습도 올라가죠. 화학적은 CO2 올라가죠. 그 다음에 O2 감소하죠. 그 다음에 악취 증가하죠. 이거예요. 그럼 군집독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여기 공사를 해서 창문이 없지요. 그럼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은 숨 쉬죠. 그럼 O2를 먹어요. O2를 먹으면서 우리가 밥 먹고 이런 걸 다 태워야 되니까 CO2 뿜지요. 그러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인 변화, 일단 온도 올라가죠. 사람들 다다고다 우리 체온이 36.5도가 되니까 일단 뭐가 돼요? 여기서 온도 올라가죠.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죠. 우리가 뿜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들이 우리가 마스크 썼을 때 겨울 되면 금방 알죠. 후 숨 쉴 때 나는 수증기도 안 뿜었는데 안개가 찍힌다면 이게 우리가 숨 쉴 때도 CO2도 나가지만 수증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잘 때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지만 잘 때 2리터를 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하면 본인들 땀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2리터씩 매일 뿜는다는 거예요. 이게 찌들어서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물리적 변화는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적 변화는 O2를 먹고 CO2를 뿜죠. 그럼 CO2는 팍팍 증가돼요. 팍팍 증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 O2는 우리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시키면서 암모니아가스 NH3 뿜죠. 암모니아가스 뿜죠. 소화시킬 때 방귀 끈다는 게 암모니아가스가 나오는 건데, 암모니아가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 가서 메탄가스도 뿜어요.
그럼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무색무취 폭발성인데 사람마다 소화시킬 때 그 나가는 가스가 틀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모니아 가스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모니아도 나가고 메탄가스 분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또는 사람들한테는 악취가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해나는 거냐면 군집독이라는 거를 용어 정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써놔. 써놓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군집독은 우리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이런 것들이 오는 건데 여기 첫 번째 뭐가 돼? 물리적인 인자, 두 번째 화학적인 인자. 물리적은 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습도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은 CO2량 팍팍 증가되죠. O2 줄어들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가스는 화학교가 NH3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이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메탄 가스도 올라갈 수가 있죠. 메탄 가스. 그 다음에 기타 가스들이 악취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차전화할 때 1번, 2번, 3번 그러기도 하지만 이 실기 가서는 이거를 빵스로 써놔요. 우리가 보게 되면 찾아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합치면 물리화학적이니까 이화학적 인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CO2예요. CO2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해오시고 CO2를 거기 보게 되면 답번에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CO2 양을 가지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다 그랬죠? 중요시해주고 그래서 여기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뭐가 되는 거냐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CO2 양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허용 기준치를 어떻게 한다 거기 보게 되면 허용 기준치가 몇 ppm이에요 1000ppm이죠 1000ppm이라는 건 이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 0.1%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시험에는 1000ppm으로 날지 0.1%로 날지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기준 없이 나중에 실내 기준치도 그렇고 뭐든지 어디든지 뭐가 돼요. CO2는 1000ppm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일명 허용 기준치. 허용 기준치가 최대로 지켜야 되는 기준치라는 거죠. 이거를 트레스홀드 그래요. 트레스라는 홀드가 일명 트레스홀드라는 건 문지방이죠. 문지방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0.1% 이꼴 1000ppm이 되는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일명 화학적 인자에서 반드시 CO2 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올라가니 줄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응용해서. 실기인가 필기에서 위생해서 군집독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스를 해결해야 되냐 어떤 걸 제거해야 돼요 이거죠 이거 이게 이거 있다 보면 알겠죠 O2는 줄어들지만 내가 O2 100을 21%를 먹으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4 내지 5% 먹고 다시 뿜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팍팍 증가되는 건 아닌데 이거죠 이거 그래서 군집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군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스를 줄여야 되느냐 CO2 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이게 일명 조금 응용해서 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는 거죠 됐죠? 중요 표시 같이 해두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실내에서 보게 되면 오염 실내 공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질소 가스가 있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죠.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럼 질소는 첫 번째 78.9% 하면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무게 대 무게를 뜻하는 거예요. 부피 대 부피예요. 대충 했을 때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웠다시피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죠.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죠. 중요 표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잠안병을 설명할 거예요. 잠안병 이꼴 잠수병 똑같은 건데 일명 잠안병은 고압상태 중요 표시하고 고압상태에서 줄치고 설명해 줄게요. 급격히 감압돼요. 급격히 감압됐을 때 급격 감압 중요 표시 하고 N2 질소는 거기 N2 가스 이거 질소 이거 질소죠. N2 가스 그리고 참 아까 여기 산소 다음에 아르곤이 있었죠. 0.94. 그럼 본인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르곤이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아르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매일 이제 CO2를 무지 많이 읊을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0.93% 그랬죠. 이거는 0.03 내지 0.035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O2랑 N2를 제외하고 CO2를 많이 읊을 거예요. 근데 아르곤은 많이 안 읊어요. 그러니까 아르곤이 더 적은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CO2는 반감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대충 한 150년이에요. 150년이니까 우리 150
잘 살아요? 못 살죠. 내가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뿜었던 CO2가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인구들이 다 뿜어낸 것과 미생물들이 뿜어내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지구가 온실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 아르곤이 훨씬 더 많지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자만병은 우리가 엔토게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엔토지요? 자만병이라는 건 지금도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내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마시려고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어요? N2도 있어요? N2도 있죠. 그럼 내가 숨을 쉴 때 N2도 들어왔고 O2도 들어왔고 아르곤도 들어왔고 CO2 들어왔어요. 근데 산소가 대충 한 21%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소화시키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또 이거를 CO2로 또 만들어 탄수화물 같은 거 하면서 뿜었는데 육상에 있을 때는 N2가 나한테 들어왔더라도 아무 독작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해녀예요. 해녀라 망태기를 차고 그 다음 바닷속 10m 내려갔어요. 10m 내려가면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2기압이죠. 2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녀들 같은 경우는 산소 마스크를 못 쓰고 들어가는 게 규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해녀인데 10m 내려가면 아까 여기 있다시피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 2기압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기압 육상에서 1기압하고 밑에 2기압은 정상기압보다 높은 걸 고압 상태다 이거죠. 그럼 2기압에서 전복을 따고 내가 이제 1기압에서 쭉 해녀라 밑으로 갔어요. 그럴 때 엔토게스가 우리 몸에 쭉 퍼져요. 퍼졌다가 전복을 따고 시간이 촉박해. 그럼 이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서서히 올라올 수도 있지만 후다닥닥 올라오겠죠. 왜? 바닷속이니까 여러 가지 이변이 있으니까. 그러면 후다닥닥 올라오게 되면 이 후다닥닥 올라올 때 내가 만약에 해녀에서 자만병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10m 가서 거기 전복을 땄어요. 전복 실황을 따고 서서히 올라오면 엔토게스가 2기압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정상기압, 일명 1기압이니까 2기압보다 1기압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정상으로 된다는 걸 감압된다 이러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엔토게스가 우리가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내가 물 속에서 이변을 만났어, 상어를 만났다든지 너무 숨이 차면 후다닥닥 올라오게 되면 엔토게스가 우리 몸에서 못 빠져나가고 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절에 침투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지방이나 물이나 혈액에 녹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토게스가 녹는 순서는 지방, 그럼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물,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명 자만병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2기압에서 서서히 올라오면 막을 수가 있는데 후다닥닥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엔토게스가 독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통환자를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엄마들 보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할머니들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자만병은 신경통환자처럼 온몸이 다 아픈 이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병 이꼴 잠수하면서 생긴다고 해서 잠수병, 또는 우리가 2기압에서 우리가 전복을 따고 감압되면서, 감압이라는 게 정상으로 되면서 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압증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뭐라 그런다? 잠수병 이꼴 자만병 이꼴 그 다음에 여기서 감압증 이꼴 질소색전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보건이 뒤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산업장과도 똑같아요. 뭐라냐면 다음 중 거기서는 작업을 할 때 자만병을 유발하지 않는 작업을 찾아라.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해녀 걸리죠? 두 번째 잠수부 걸리죠? 그 다음에 터널 뚫 때 밑으로 가죠? 걸리죠? 그런데 어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는 안 걸려요. 어부는 몇 기압에서 일하기 때문에? 1기압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산업보건에 가서 나오는 거죠. 환경위생에서. 거감이 있을 텐데 우리는 1.6기압부터 우리가 자만병을 유발을 해요. 그럼 1.6기압부터 발생한다는 건 해녀들이 수면을 기준해서 6m만 내려가서 일해도 1.6기압 되죠. 1.6기압 되는 거죠. 그래서 1.6기압이면 발생하고 4기압이면 마취작용을 해요. 마취. 그러니까 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일명 자만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봐보세요. 내가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대신에 산소 농도도 많아져요. 그럼 산소는 우리가 21% 대충 있을 땐 좋지만 뭐가 되냐면 많으면 산소 중독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꼭대기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지만 산소 농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비행기가 뜨는 동네는 18 내지 20km에 뜨는 건데 거기 가면 그 공중에는 산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지체만한 비행기가 뜰 때 요만하게 보이는 그 동네는 우리가 산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거기는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서 일명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원인이 고산병이라는 게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러는 걸 유발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대신에 산소 농도도 많아지니까 산소 부족증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산소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생기는 일명 산소 중독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안병도 유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묶어서 중요시 했고 그럼 지금 잠안병은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질소색전증인데 더 뒤에 가서 환경위생에서 산업보건에서 다음 중 걸리지 않는 것 찾아라면 터널 공사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터널 뚫는 사람, 어부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어부는 일기압에서 하니까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질소까지 받고 10분 쉬었다 산소를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